홍콩 ELS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과 예방 강화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문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홍콩 ELS에 지난 2021년 가입한 A씨. 전 재산을 맡겼지만 손실액은 60%에 달합니다. 그 팀장님 말만 신뢰하고 안전하다 하고 하니까 했는데 100% 손실은 절대 안 날 거라고. 총 가입액은 14조 7,800억 원. 당장 내년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만 4조 원에 육박합니다. 홍콩 ELS 가입자들은 결국 거리에 모였습니다. 불완전 판매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완전 판매 해놓고 사 책임 회피 웬 말이야. 상품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투자 성향 조작을 유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공격형으로 나오게 은행 직원이 여기 체크하라 저기 체크하라고 조작을 하게 해서.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불완전 판매를 막겠다며 2020년부터 본격 시작한 미스터리 쇼핑. 최근 4년간 총 4억 3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집니다. 홍콩 ELS가 판매된 해인 2021년 미스터리 쇼핑 예산과 검사 건수는 1년 전보다 반토막 났습니다. 심지어 금감원이 정한 미스터리 쇼핑 수행 기간은 하반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콩 ELS가 대부분 상반기에 팔렸으니 해당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들여다보지 못한 겁니다. 감독 강화 방안으로 상시 점검을 내세우고 그 예시로 미스터리 쇼핑을 들었는데 손 놓고 있지 않았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전 예방 강화를 공언했던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